경의하는 국민 여러분, 2,500만 북한 주민과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멈춘 날이자 제68주년 성전 기념일입니다. 2017년 대선 여론조작으로 부정 당선된 현직 대통령이 6.25 전범 집단인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 소위 여적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여당 대통령 후보가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질서 있는 대한민국 건국을 지원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할 정도로 저와도 구분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맨 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100만 대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난파 중인 대한민국은 성풍파랑의 기세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G5 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전략적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424년 전 백척 간도에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과 13척의 전함으로 외선 133척을 물리친 맹량해전 전날에 진도 울돌목을 울며 흐르는 거친 물결 소리를 들으며 이순신 제독이 여하 장소들과 함장들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필사적생 필상적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41년 전 모두가 포기한 북한 무장 간섭선을 일격에 객침시켜 공작은 육맹과 함께 수장시키기 전날에 바로 제가 부하들에게 한 말이자 지금의 심정을 웅변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맹량해전 못지않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소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조타속 한 말을 무단 도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공약을 만든 문재인 위선 정권의 도덕 정치와 폭정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선조들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선구자들이 근대화시켜 세계 10위권의 근사한 부국 강병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외에는 모두 사기성 공약으로 집권한 거짓투성이 지배자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에 청년재난을 위시한 가공할 지향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가렴주구 좌파 포퓰리즘 정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공무원과 노인 알바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 갔습니다. 1980년 한겨울 바다에서 제가 지하에 쏜 한포탄에 맞아 불타고 있던 북한 무장 간첩선에 수백 발의 5인치 한포탄을 퍼부어 저희 전공을 가르치려고 했던 불의한 선배 장교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 되더니 그의 모든 스펙을 유지하여 자녀를 부장 입학시키고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까지 돼 정의를 오히려 난도질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부정축제하고도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가유공자까지 훔쳐 순국선열과 호국영예의 명예를 실추시키고도 아니 국무총리, 국회의원, 강복회장이 되어 예국을 모독하고 부동산 투기꾼이 청와대 완비서관까지 되어 부패의 시범을 보이고 26세 대학생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되어 공무원과 청년들을 아예 모욕하는 등 온 국민과 청년들을 허탈하게 하고 화내게 만든 내로남불 위선정권의 폭정은 온 나라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만 10년이 다 되도록 부재진 자존심과 사라진 희망 앞에 눈물 짓던 국민은 이제 문재인 반역 정권과 비겁한 정치판을 심판하여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가 바로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 헌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 체제를 청산하여 갈라진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공동번영을 향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내부가 폭발하기 직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과 미래를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는 죽더라도 문재인 내로남불 전체주의 정권의 폭정과 불의에 맞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북한까지 해방시켜 민족 중흥의 위협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여 편안하고 비겁하게 주저앉아 전체주의 정권의 노예가 되어 구체하게 연명할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불과 26세 대회 때 북한 부장 공작성 객심 후에도 어디서든 도전, 변화와 혁신, 정의의 하신이 되어서 부대 및 백령문화 발전을 선도하였는데 대령함정으로 지휘한 전투함은 구타 및 각호행이 없는 유일한 부대가 되고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함, 소위 벤치마크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의 혜택으로 전략적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전쟁대학 소위 내셔널 워 칼리지에서 미국 의회가 인준한 국가안보전략 석사학위를 1년 만에 취득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육해공군 정군 모범 장병으로 장병 대표로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기간은 보연탄 후 생사갈에 부활을 지휘할 수 있는가. 사관생도 군이 살아있는 해군사관학교의 군육 책임장교인 생도의 행대장 근무 임시 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사관생도 총원이 제게 선물한 과분한 편지가 기억납니다. 이순신 제독보다 더 훌륭한 지휘가 작은 그인 진정한 지도자의 표상 해군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최초의 유일 민주화 운동인 3.15 어거 발상지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체득한 자유민주시민의 항쟁의식이 솟구친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아련한 뿌리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고 외쳤던 사관학교 정신이 발현된 것인지 잘 모르지만 4년 전 국회의원 회관 로비를 지나치다 내걸린 대통령의 말가벗겨진 누다를 보고 떼어던져 난생처음 구금되고 3년 동안 민행사 재판을 받은 일도 생각납니다. 당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근무하는 국회의원회관에 5일 동안이나 전시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항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차마 저는 정말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관자와 배신자는 단테의 신곡에서도 지옥의 첫째 방과 마지막 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악의 세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을 가르고 눈물 짓게 한 것은 기득권에 안주한 비겁한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불의에 침묵하고 국민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대통령과 국가의 최우선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대가로 세금을 걷는 국가가 살집도 장만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을 올리고 매평행이나 다름없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국민 한 사람 앞으로 2천만 원의 빚을 안겨 사실상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간 정권이 온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만들어 생명까지 저당잡힐 때까지 도대체 정치 지도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와 인권을 적대 세력에게만 선택적으로 유보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매우 정직하다고 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한심을 사리고 굴종을 서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까지 지워버렸는데도 수수방관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자부심과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을 책임질 수 있을지 통탄하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좀비가 된 정치를 기획하고 기득권을 타파하여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힌 비겁한 정치를 청산하여 개인 자유 시장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신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맛나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로 몰고 온 문재인 위선 정권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 일으키시오.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이뤄야 합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냉품 G5 국가,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담은 위선과 탐욕의 구태정치에서 자유로운 정직하고 청빈한 지도자에 의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하여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열린 지도자를 통해 구현됩니다. 우리의 정체인 자유민주주의는 강력한 리더십과 진모원료의 통찰력을 갖춘 전략적 지도자를 앞세워야 위대한 국민 속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망국적 내후 외환에 처한
대한민국인, 법조인 출신의 무능하고 부정직한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또다시 전략적 식견도 없는 법률 전문가나 구태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향유 12와 멜리사 봉공의 자기 희생적 전투 리더십을 갖춘 이순신 제독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만이 위선 정권과 비겁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구하여 세계 인류의 정정당당한 명품 국가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신화는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전투 영웅으로서 신화적 전투와 전설적 리더십의 전략적 지도자이자 정의의 사도로서 젊은 마음으로 계기 없이 대중소통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분열과 증오로 퇴행시킨 악의 근원을 제거하고 통합과 전진의 세기를 이뤄 국민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악정의 우둠을 뚫고 밝은 미래의 문을 돌파하여 열겠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단기 필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예입니다. 제가 난파 중인 대한민국함의 함장이 되어 위선 정권과 정치를 끝장내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향한 안전하고 힘찬 항진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 우선 1.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을 복원시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건국과 북강병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복원시키고 인류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확보하여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되찾아 세계 모든 국가의 기준, 즉 벤치마크가 되는 명품 국가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구현할 시대 정신은 억울한 국민 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세계의 기준에 대한 풍요로운 명품 국가 건설입니다. 안으로는 비겁한 내로남불 위선 정권이 실종시킨 정의와 공정의 시대 정신을 정책적 비전으로 현실화하여 자주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를 회복하고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어 정정당당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추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밖으로는 헌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 체제를 청산하여 위대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기틀을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를 봉시켜 G5 국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대행적 소득
주도성장 정책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규제 위주의 반시장 경제적 기업 자율 억압 정책을 폐기하여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나라를 거덜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의 재원인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위헌적 이중과세, 준조세, 그리고 징벌적 증오세 폐지 등의 과감한 감세 정책으로 시장의 활력과 기업 경쟁력을 되살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근로와 기업 의욕을 고취하고 성장을 견인하게 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일으켜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G5 국가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습니다. 넷째, 내 집 마련 민과 미래의 희망을 보장하겠습니다. 자유시장 자율적 주택시장 활성화로 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제한을 없애는 등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려 근원적으로 집값을 잡겠습니다.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요건 개선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혁신하여 집 없는 국민이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시대가 직장과 희망을 갖고 힘차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공짜 문화를 근절하고 노동 기획을 이루겠습니다. 공산주의식 공짜 건성에 영합한 빚잔치 돈뿌리기로 국민이 낸 세금과 의욕을 포괄시켜 꿈이 꺾인 미래시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달걀 키워 알을 얻는 종업원 기업주 공생경제 활성화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 공기업의 기득권 노조에 발목 잡혀 취직자에게만 유리하고 미취업자에겐 불리한 노동법제를 계획하여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고 생산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악성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권력집단이 된 민노총, 정교조, 전공노동, 기득권, 칠밥 등 노조의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척결하겠습니다. 여섯째, 탈원전과 정치적 국가 사업을 완전 백지하겠습니다.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무공해 원전 정책을 복원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24기 원전을 2050년에 9기만 남겨 원전비를 29%에서 7% 수준으로 내리는 대신 태양광 풍력 발전 비율을 4%에서 61%까지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행적인 탄소 중립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한진공대 건설 등 예비 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낭비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사업을 백지하여 남는 예산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상공인 등의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을 하겠습니다. 7째, 저비용 고효율의 자원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된 청와대 근무 인원을 대폭 감축하여 행정부처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고 국민 세금만 축내는 기생충과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한 반국가적이고 비효율적인 각종 정부위원회를 폐지하겠습니다. 반자유통일정책을 추진한 통일부를 폐지하여 외교부에 흡수시키고 남녀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여성인권을 도외시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고용노동부를 개편하여 신설되는 인구관리부에 흡수시키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8째, 국가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남녀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개방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요구들에 합의해 준 준 한국공사나 다름없는 9.19 군사 합의를 적극 폐기하고 자의적 국방계획 기증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북한 핵 폐기 및 자유통일 시까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한 현행 전시작전통제권 체계를 유지하여 안보태세를 재확립하겠습니다. 최소한 북한 정권으로부터 6.25 전쟁과 천안함 폭침 등 주요 도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문재인 반역 정권이 방치한 6.25 전쟁 국군 포로 송환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병력제도를 경쟁적 국민개방제로 개혁하여 남녀차별 없는 군 복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병력난과 취업난을 해결하고 병력문화를 선진화시키겠습니다.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학자금, 연금, 주택구입 등을 지원하는 등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정부가 보상하겠습니다. 9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문재인 바이든 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도 명기된 대로 국력의 원천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축으로 한반도의 민주적 가치, 인권 및 법치를 정진시키고 법령과 자유통일을 기틀을 다져 국가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 가입, 한미일 군사협력 금지 등 굴종적 대중국 3불 약속을 적극 폐기하겠습니다. 중국의 팽창 정책인 중국몽 구현수단인 공자학원을 폐쇄하겠습니다. 강원도 등이 추진 중인 샤오네아타운 건설을 백지하고 중국인의 난개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함은 물론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제도를 백지하여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는 등 굴중관계를 청산하고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겨 악용한 대인적
민족주의와 대일본 과거사 문제를 완전 청산하여 미래지향적 공생경제로 발전시키고 미국 주도의 거들을 펜타로 객상시켜 우리가 가입하여 자유우방과의 해양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열째, 북한 핵을 폐기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완전 폐기시켜 위장 평화쇼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겠습니다. 대북전단법을 폐기하고 시한부 핵폐기시까지 전단살포와 대북방송, 대중문화 침투 등 대북 사실투사, 즉 트루스 프로젝션을 허용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김정은 세습 독재 우상화 리더십을 와해시키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저항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탈북민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무력화된 국가보안법과 대공수사권을 강화하여 북한 정권의 대남 공산화 혁명 역량을 와해시키고 북한 주민, 국군 포로, 탈북민 등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북한 정권의 적화 통일 노선에 영합한 종북 정책을 백지하고 시대착오적 주사파 이적 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전 단계로 남북한 경계를 통합하여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여건 성숙시 임기 내 자유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열한 번째, 검찰, 사법 및 언론을 개혁하겠습니다. 불의한 내로남불 위선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부역하여 불법 부당하게 기소 판결하고 정의를 실종시킨 검찰 및 사법을 개혁하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고 정치 공작의 수단으로 전락한 일부 타락한 언론을 계획하겠습니다. 특히 정권에 부역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 KBS의 수신료 자동 납부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및 YTN의 정부 지분을 완전 매각하여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언론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노인치호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신설되는 인구관리부를 주축으로 연 20만 명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출생인원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북한 흡수통일을 포함한 획기적 인구 증가 대책을 강구하여 성장 동력과 국가의 계속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고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도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고생하는 노인의 진정 존경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장묘 문화를 계획하여 특정인을 우상화하고 국민 위화감을 조장하는 차별적 대우를 없애겠습니다. 법률상 30백만 미터에 불과한 개인 묘지에 무려 100배에 해당하는 3206백만 미터의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스스로가 표방했던 서민 대통령과 고인의 유죄에 따라 개인 묘지답게 서민하여 불행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의 평안을 보장하겠습니다.
13번째, 교육을 혁신하고 문화를 창달하겠습니다. 건국을 포함한 대한민국 현대사와 국가 정체성을 왜곡시킨 역사교육을 바로잡아 미래세대의 국가관을 확립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건국 대통령과 근대화 대통령에 대한 국가적 여우를 다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고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선심성 교육 평준화 정책을 폐기하여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사법고시 부활, 입시제도 선진화,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혁신으로 미래지향적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창직을 활성화하고 폐기된 캠퍼스는 가능한 정부가 인수하여 복합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공간과 실버타운 등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정치적 선전 선동수단을 방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발성과 민족적 긍지를 바탕으로 세계적 문화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4번째, 탄핵공작, 선거부정 의혹을 규명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여 국민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우선 국민의힘, 국민의당, 국민혁명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등 모든 애국정당들과 범자유애국진영의 합친 힘으로 이번 대선에서 필승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핵공작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행하게 옥고를 치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등 문재인 정권의 자기적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된 모든 억울한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가 재도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 댓글 여론조작, 2018년 울산 광역시장 선거부정, 2020년 총선거부정 의혹 등 정통성 없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정치공작 및 선거부정 의혹을 규명하여 자유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UL 민주화운동인 3.15 마산의거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포함하여 국가가 지정한 모든 국가 유공자를 국민이 원하면 알 수 있도록 하고 의혹이 있는 국가 유공자의 공직을 조사하여 가짜 유공자와 선정에 관여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정한 국가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특정 정파의 배타적 독점지역이 되어 고립 낙후된 호남을 정치적 굴려와 소위 제4의 도시란 오명에서 해방시켜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지역 차별과 감정을 근원적으로 없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동성애 등 남녀차별 금지, 성소수자 보호, 학생 인권 존중 등의 위선적 맹문으로 행해지는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와 가족 제도 해체를 금지하고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의 가치와 건전성을 지켜내겠습니다. 재동포처를 외교분야에 신설하여 750만 해외 동포 지원을 일어나고 G5 국가를 향한 국내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열다째, 정치 박력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고
국민의 생활을 옥죄는 비합리적이고 비정한 정치 방역을 끝내고 생활과 생업의 활력을 되살리겠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 모든 감염 통계를 분석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내역을 공개하고 인위적 조작 책임자는 처벌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밀접접촉자 추적 등 방역관리는 계속하되 반정부 시위 차단 등 정치적으로 악용된 불합리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외파병 청해부들을 소위 피갈의 생족으로 만들어 치욕적인 감염병 진원태항을 초래한 방역실패 원인과 국군 통수권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해외파병부대 및 국군 장병들의 방역관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자유민주적 기본지세를 확립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데 국민의 동의와 초당적 협력은 불가피하며 국가를 사유하여 국가 이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한 소모적 정쟁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공작으로 선진 인류국가로의 전진을 방해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상은 가짜인 민주, 진보, 평화를 참청하여 국가를 좀먹고 반역을 삼은 기생충과 같은 반국가 세력을 체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 파괴를 근절하여 조기에 국가를 안정시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한 말처럼 우리에게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대 시절과 다름없는 몸과 마음으로 정정당당한 제20대 대통령이 되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인간미와 풍요가 넘치는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모두 꿈과 용기를 가지고 떨쳐 일어납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7일 6.25 전쟁 제68주년 성전 기념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 심동보 감사합니다. 마지막 화면은 제가 한 약속을 제목 위주로 요약한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북한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군을 힘입어서 이번 대선에서 필승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북한 주민을 구출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드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